제가 그동안 채널 H를 운영하면서 해밀레니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컨텐츠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댓글로 문의를 엄청 해주셨던 게 바로 해독 주스예요. 워낙에 그 문의가 많아서 언젠가는 꼭 한번 이런 콘텐츠를 좀 만들어야지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해독 주스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주목해 주세요. 음식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내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해서 그 사람의 건강 수준까지 바뀐다. 이게 바로 음식의 개념입니다.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이거는 쥐 실험이에요. 건강한 쥐는 검은색 털쥐, 유전자 조작으로 암을 유발한다든지 비만하게 만든 쥐는 흰색 털쥐, 두 마리의 어미쥐에게 임신하기 전부터 임신 때까지 음식을 각각 달리 먹였어요. 건강한 쥐한테는 나쁜 음식을, 또 건강하지 못한 어미쥐에게는 아주 건강한 음식을 먹였어요. 이 두 마리 어미쥐에게 태어난 아가를 봤더니 건강하지 못한 흰쥐에게 태어난 아가 베이비 쥐는 건강한 검은색 털 쥐가 나타나고 건강한 쥐에게는 흰털 아가쥐가 태어났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했을 땐 분명히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되어졌던 것이 음식으로 바뀐 결과가 초래된 거잖아요. 바로 이 음식의 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만성염증, 현대의학의 화두기도 합니다. 체크리스트, 나 자도 피곤하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 상처 걸핏하면 상처 나고 잘 안 낫는다,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있다, 굶어도 살찌네, 감기를 달고 살고 구내염, 여드름, 피부 뒤집어지고 트러블이 잦다, 이런 분들 만성염증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내가 먹는 게 내 몸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식단으로 조절하셔야 됩니다. 하버드 의대 건강 웹진에서 염증을 퇴치하는 음식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의사들은 염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약상자가 아니라 바로 어디? 저기 냉장고에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뽑기도 했어요. 우리 해밀레님들 아셨죠? 그만큼 내가 먹는 음식이 비싼 돈 내고 먹는 보약, 영양제보다도 어찌하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준비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우엉, 토마토, 단호박 준비물입니다. 이 재료들을 다 이렇게 100g씩 잘라서 준비해 놨어요. 지금 보시면 당근도 껍질째, 우엉도 껍질째, 호박도, 그 다음에 토마토도 껍질 안 벗기고 그냥 껍질째로 쓸 겁니다. 이 재료들을 여기 믹서기에 놓고 우엉까지 그냥 다 껍질째로 넣을 겁니다. 물 800ml 넣어주세요. 오늘 이 해독 주스는 갈고 끓이는 주스잖아요. 근데 왜 끓여요? 우리가 보통 이 식물들은 사실 날로 먹었을 때 그리고 열을 가해서 먹었을 때 성분, 성질, 효능이 다 다르거든. 또 토마토의 경우에도 끓였을 때, 이걸 끓였을 때 항암력이 한 9배 정도 증가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먹었을 때 가스가 덜 생기기도 합니다. 소화흡수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해독 주스 레시피는 기본이 뭐 냄비 이런 데서 25분 정도 중약불에서 끓여서 식혀서 마시는 걸 권합니다. 물론 시원하게 그냥 드셔도 돼요. 따끈하게 드셔도 좋고요. 저는 자동으로 끓이고 갈아주는 해독 주스 버튼을 누르면 되니까 그냥 이대로 하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가열되는 초고속 블렌더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각자 가시고 있는 기종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단, 이 블렌더 본체가 이건 강화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강화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기종들은 왜 가열 온도가 이제 100도까지 충분히 안 올라가는 그런 기종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런 기종이다 그러면 일단 믹서기로 갈고 나서 다 냄비에다가 덜으세요. 그래서 충분히 불에서 끓여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로닉의 해독주스 기능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해독주스 누르시고 시작 버튼 누르시면 25분으로 아예 설정이 되어 있죠. 내가 해독주스 만들게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재료 썰어가지고 넣고 물 붓고 여기 버튼 누르면 25분 후에 자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지난 5년간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끓이고 뭐 갈고 하는 걸 자동으로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비싼 믹서기 쓴다는 티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여기서는 갈기만 하고 별도로 그거를 냄비에 부어서 끓이는 과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번거롭지 않아서 매일매일 해먹을 수 있겠다 이런 용기도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알아서 끓여주고 또 윙윙 갈아주고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있다가 다 됐구나 하고 와서 먹으면 됩니다. 지금 이 만들어지고 있는 해독 주스의 재료가 이거잖아요. 파이토케미칼 대잔치입니다. 채소 과일을 드실 때 색깔을 이렇게 알록달록 화려한 채소로 드시면
다양한 파이토케미칼을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말씀 많이 드렸어요. 많은 전문가, 연구원들이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파이토, 식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케미칼, 화학물질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식물성 화학물질, 우리말로 식물 영양소라고 합니다. 특히 당근의 베타카로틴 자체로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당근을 이렇게 익히잖아요. 그럼 항암 성분인 팔칼리놀 성분이 더 강해집니다. 이 양배추하고 브로콜리는 썰포라판이라고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염증을 없애고 항암, 혈당 조절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실 텐데 여기에 이거 하나 더 첨가해 보세요. 아 하실 거예요. 바로 우엉이죠. 우엉은 대표적인 해독식품입니다. 인삼처럼 뿌리채소잖아요. 이 뿌리 속에 항암 성분인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많고 고혈압, 당뇨, 심장병, 동맥경화에 좋습니다. 우엉 많이 드시면 좋은데 식구들이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여기 해독주스에 싹 넣어가지고 끓이고 갈아주면 잘 먹더라고요. 껍질 채로 완성입니다. 25분 정확히 지났어요. 이렇게 해서 열탕 소독한 그릇에 이렇게 놓고 뚜껑 닫아서 이렇게 따끈한 채로 드셔도 좋고 아니면 냉장고 보관했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저도 한번 맛을 봐야겠죠? 아, 지금 안 식었잖아요. 따끈한 게 들어가면서 속을 따뜻하게 데펴주니까 이렇게 좀 단전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 아, 이게 바로 식물 영양소의 힘이구나. 여러분들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피부가 맑아졌네? 아니, 천근만근 무겁던 내 몸이 한결 가벼워지네? 페퍼야, 너도 줄게. 그러네요. 이 염증이란 염증은 다 달고 살았는데 그것도 좋아졌네 하신다면 이미 그건 내 몸이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각자 가지고 계신 해독주스 레시피 저도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독주스 마시고 있어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댓글 읽고 우리 모두 모두 좋은 건 따라하기 아셨죠? 꼭 댓글 남겨주세요.